사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 내가 투자해가지고 오늘 세팅해 놓은 곳인데 생각보다 되게 잘 해놨네. 사장님이 투자를 했어요? 와, 사장님 진짜 너무 대단해요. 아이, 뭘 대단해. 저기 저 외국인 있지, 저 사람? 네. 저기가 그 라스베가스 쪽 큰손인데 빌이라고. 빌? 내 전화 한 통에 그냥 왔어. 하이 빌. 가만있어. 링컨 알지, 링컨? 네, 알아. 저 그거 알아요. 링컨들의 초대장을 보냈어. 저 링컨 알아요. 근데 못 온대. 왜요? 돌아가셨어. 왜요? 왜 돌아가셨어요? 이건 비밀인데 컨닝하다가. 가만있어. 잘못했네. 전화 온다. 누가요? 아, 이거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아, 왜 안 받아? 있어, 보자. 애인이에요? 전화 받아야지. 아, 자꾸 전화 오네. 잠깐만. 어머, 바쁜가 보다. 잠깐만요, 지금 사장님. 배가 아파가지고. 네?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 아니. 잠깐만 갔다 올게. 사장님, 저기 좀. 사장님, 이거 가져가야지, 이거. 휴지. 아, 진짜. 아, 이거 정말. 네. 아이고. 네. 아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제가 지금 행사를 중이라. 네. 아니, 안 받으려고 안 받은 게 아니라. 예. 아, 지금 조금만 시간 주시면 제가 돈은 어느 정도 준비해 드릴 것 같습니다. 수익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투자자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뭔가 좀 착오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언제 줄 거냐고 퀘스천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우리가 이 전문 용어로 빚 독촉이라 그러는데 얘기하고 있잖아. 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50억 다. 뭐라고요? 50억 다. 50억 다? 그래. 가나다 라마바사. 사장님! 땄어요? 시원해요? 샀어요가 뭐야 지금? 있더라고. 저 그리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좀 일을 따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비록 뭐 몇십억 같은 거는 뭐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만 일은 따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좀 하자고.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아니 저 나하고 함께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나랑 둘이서? 도와줘. 가자. 저희는 펜타와 시큐리티 시스템이라는 국내 1세대 보안 기업의 사내 벤처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펜타와 시큐리티 시스템은 그 웹 보안 쪽으로는 아시아 패스틱 1등 보안 업체이고요. 가트너나 이런 유명한 규모가 기관에서 레지코드는 굉장히 등재가 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따내야 돼. 클라우드 그릭은 펜타 시큐리티 시스템에서 사내 벤처 2015년에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작년까지 이제 서비스를 글로벌적으로 좀 잘 확장을 시켜 나가면서 작년 말에 별도 법인으로 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클라우드 그룹 퍼포먼스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웹패킹 보안 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의 서비스는 53개국의 만여 명의 고객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인스테링하거나 회사 명함 돌려봐. 명함. 명함을 좀 돌려.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나가자. 사장님, 왜 이거? 아니 명함을 내가 돌리라 그랬지. 이게 뭐야 이게? 아, 돌려라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뿌리라고. 어떻게 뿌려? 차라리 그냥 나이트 웨이터처럼 이렇게 뿌리지 그랬냐 그냥. 아, 그거 저요 다시 하고. 아, 됐어. 아, 저. 아, 됐어. 내가 할게. 아유, 망했어 진짜. 안녕하세요. TBCC입니다. 예. 명함 하나 받으시고, 네. 대한민국 인류 회사를 꿈꾸는 TBCC.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걸 왜? 한번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맞지. 이게 목이 딱 꺼지니까 지하철을 타건 버스를 타고 집에 갈 때까지 우리가 안 따라오잖아. 자, 다음 또 명암보리로 가자. 응. 저쪽으로 가자 이번에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예. 이번에 저희가 또 회사를 런칭을 했는데요. TVCC라고. 안녕하세요. 예. 아, 이제 명함 하나만 좀 받아보시면은 앞으로 또 우리가 함께해서 굉장히 또 시너지 효과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일, 좋은 일. 그 항상 밝고 친절한 그렇죠. TVCC에서 나왔습니다. 아, 굉장히 또 그 이 가방 자체가 옛날에 그 개그맨 블랑카 씨가 좋아했던 블랑블랑. 예, 그런 또 색깔인 것 같기도 하고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하는 그 사람이 또 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아십니까 저를? 블랑카? 네네. 반갑습니다. 진짜 팬이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잘 지냈죠. 원래 파트너라는 건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 사업하면서, 그죠? 아, 요즘 방송에 안 보이시더는데 뭐 사업하시는 거예요? 예. 뭐 저희가 좀 큰 회사를 차렸습니다. 네네네. 네, 대한민국의 1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 뭔가 좀 서로가 이렇게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대표님. 명함 하나 줘봐요. 네. 저는 뭐 우리 회사 대표고. 아니, 저야 네. 뭐 되게 작은 거냐, 뭐 이렇게. 이은숙 대표님? 회장. 아니 그냥 회장 작아요 그냥 멋있다 머리 아 네네네 야 이게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100억 200억 벌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 1조 단위로 가서 얘기하시죠. 가실까요? 네네네. 그러면 잠시 저도 뭐 이렇게 출연이나 이런 거 아 가능합니다. 예. 아 1조짜리 예산인데 아. 예. 저기 혹시 아까 저한테 명함 주셨던 분 아, 예, 예, 맞죠? 예, 예, 예. 아 근데 이게 무슨 TBCC 이게 무슨 방송국 하시나 봐요? 어, 네. 아 제가 사실은 그 소식적 연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제작하시는 드라마 방송은 저기 방송국 가시면 되고 저희는 다른 블록체인이라고 다른데 아 블록체인? 네. 뭐 저도 조만하게 블록체인 해서 3천억 정도 한 3천억 정도 걸린다고요? 예예 예. 파트너로서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약간 피부 색깔도 저랑 약간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이야, 또 인연을 이렇게 만나네. 그러니까 아, 헤어스타일도 딱 어울리고. 아, 키도 비슷하네. 네네네, 키도 비슷하네요. 예. 아니 뭐 어떤 회사 이름이 뭡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제가 많은 사람이 하는 회사인데. 아. 쓸데없이 시간 뺏고 있어 진짜. 우리 사장님 시간 왜 뺏어요? 아니 그 저 핸드폰 내. 아, 저기요. 아. 아 저기 아줌마 내 거 아줌마